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열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으로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면역계가 피부 조직, 그러니까 모낭이 있는 모낭 부위를 침범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또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염증이 모낭을, 피부 조직인 모낭 부위를 침범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또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다 빠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은 완전 전체 탈모가 싸그리 다 머리카락이 다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부분 탈모든 전체 탈모든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 증상으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합병증으로 이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간혹 나타나는 건데요.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들이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자체로 인한 탈모보다 약물로 인해서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탈모가 올수 있긴 있는데, 그게 부분 탈모든 전체 탈모든 올 수가 있는데, 그게 빈도가 높은 경우는 아니고, 다만 오히려 약물에 의해서 탈모가 나타난 경우가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탈모보다 더 빈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약에 의한, 그러니까 일종의 부작용이죠. 그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지만, 부작용, 반작용으로 탈모가 나타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부분은 탈모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